아버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네. 문서가 하나 잡히셨어야 되거든요. 문서. 문서. 그러니까 뭐 집문서든 뭐 사업문서든 변동 이동을 하건 이게 지금 시운 하나부터 시운 세까지 들어왔었어야 돼요. 들어오신 문서 없으세요? 문서요? 네. 그럼 뭐 매매를 해서 산다든가 아직 그런 거 아직은 없어요. 네. 문서가 원래는 하나 정도는 원래 있었어야 돼요. 변동 집을 이사하시거나 뭐 일적으로 문서 변동을 한다거나 근데 지금 둘러보니까 이 집안에도 우리 같은 이런 신뿌리 예, 제자는 아니었더라도 뭐 신주단지를 모셨다든지 성주단지를 모셨다든지 이렇게 세존단지를 모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 그러세요. 저희 조상. 네네. 이 전씨 집안에 이 지금 사모님 집안에 근데 본인은 그러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풀어갈 때 조금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슬슬슬 그런 것 같아요. 풀러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자영업. 자영업 하다가 최근에 정리했어요. 풀려가지가 않아. 근데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문서가 들어왔다. 문서 얘기를 하셨거든.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본인이. 근데 원래는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원래는 새 문서를 조금 타셨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운적으로. 근데 본인이 올해는 신축년에는 조상이 막 발동을 하고 이런 신명으로 발동하는 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저 천신에다 하늘에다 무언가를 빌지 않으면 작년이랑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돼요. 힘든 한 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풍파 같은 이런 잔잔하게 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돈이 들어와도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 투자를 다시 하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기는 하지만 돈이 나가는 형국이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근데 지금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될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빠졌거든요. 다운이 됐다는 얘기야. 본인 지금 대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보다 굴곡이 조금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셨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기운이 조금 빠졌다는 얘기는 올해는 내가 뭐를 하더라도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한 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모님 역시도요. 올해부터 이 사모님이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두 내외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나 둘이 식욕이 많아요. 다툼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 의사가 그냥 사모님을 둘러보니까 내 의사가 이 대주님한테 펼쳐지지가 않아. 우리 대주님이 고집은 없으시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거든요. 자유인이요? 네. 생각이 어디에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있지만은 내 생각이 항상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돌아. 그래서 겉은 충실해 보이지만 안쪽으로 사모님 안에 안 땅 생각했을 때는 불만이 아주 많아요. 대주님한테. 그 다음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은 맞거든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지만은 항상 이 사모님이 긍긍정정해야 돼. 두 분 사이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들 하나 키우는 형국이라 그래. 아니에요. 항상 대주님이 하는 게 못마땅해요. 그 대주님 역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애기 같은 면이 많아요. 아이 같은 면이 많고 여성처럼 잘 삐져요. 작은 제가요? 네, 작은 것에 대담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근데 대단한. 이분이 손재주는 조금 가지고 태어나라 그랬어. 원래 대주님이. 그래서 뭐 금세공을 한다든지 손으로 오밀조밀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한다든지 공부를 잘 하셨으면 사자를 달든지 한자리를 해먹든지 이 의사도 어떻게 보면은 의술도 손기술이거든요. 그쵸? 이런 손기술을 원래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 분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금세공우라든지 기술을 먹고 살든지 이거를 했었다면 본인이 항상 삶이 조금 탄탄하게 갔을 건데 본인은 그거를 잡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무슨 자영업 하셨어요? 처음에요? 처음에는 그 금가게? 내가 액세서리. 금세공이나. 네. 어? 근데 뭐 손으로 쓰는 건 아니 그냥 장사니까. 근데 이런 유통만 이런 금세공이나 이런 손재주를 가지고 살아가셨어야지 이게 탄탄하게 가셨단 얘기야. 그래서 자꾸 흔들림이 있고 풍파가 오고 그 다음에 사모님의 집안에서 시집을 오시는 거잖아. 이 전시 대주님 집안으로 이렇게 왔어. 근데 이 집안에서 예? 본인이 이 안땅 기주가 결혼을 할 때 예를 들자면 파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해운년에 파 그러니까 깨지는 해운년에 뭐든지 사모님이 운에서 깨는 해운년에 여기 본인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면 본인이 하는 일이 어때요? 우리가 나를 보고 시를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다가 기도를 갈 때도 똑같아요. 명산대천을 갈 때도 나를 보고 시를 보고 그냥 가지 그냥 무작정 가지는 않거든요. 이사도 똑같잖아요. 날바지를 하고 가잖아요. 손이 있나 없나 똑같아요. 결혼 날짜를 잡을 때도 이 집안에 시집을 갔을 때 사주단지를 보는 이유는 날짜를 잡고 하는 이 집안에 시집을 갈 때 내가 어때요? 좋은 해에 시집을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모님이 결혼식을 하실 때 날짜가 그 해운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복을 싸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왕성하게 이 신랑을 키워줄 수 있는 운이었었느냐를 보는데 그게 아니셨대 지금. 그런 이제 본인이 타고나기도 원래 신풍파가 조금 있으라 그러고 조상의 풍파를 좀 막고 가는 형국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좀 빌고 살아야 되는 분인데 그거를 하지를 않았단 말이야. 빌고 사는 제가요 아니면 그건 이제 사모님이 같이 하셨어야지. 신랑이 밖으로 돌아서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사회생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땅 기주가 그건 해야 될 몫인데 이 안땅 기주님 성격이 그 성격은 또 못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돈을 N분의 1을 해가지고 항상 생활을 해야 되었고 그 다음에 경제권이 처음에는 대주님이 많이 잡고 계셨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도 뭐 다르진 않아요. 대주님이 자지우지 하기 때문에 안땅 기주가 발언권이 없다 그러잖아. 아까 빌더라도 우리가 그냥 비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전시 대주님은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40대 운을 너무 많이 제일 왕성할 때거든요 사실은. 제일 왕성할 때고 50대는 그냥 내가 다져놓은 거에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져놓기는 했으나 대주님 양해는 차지 않았고 항상 내가 호주머니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내가 썩어야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쵸? 근데 안땅 기주한테 조금 맡겨놨으면 본인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공수를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올해 해운년에는 지금 기주님이 내년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주님 운에서 안땅 기주 사모님 입장에서는 운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딱 하나 이제 새로운 발돋움은 하실 수 있는 해운년은 될 거예요 내년에. 근데 내년에도 조상이 발복하고 저기에서 천신에서 장난질을 조금 많이 친단 말이야. 조상에서랑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거를 다져놓지 않으면 대주님이 갈팡질팡 올해 하반기까지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그잖아 올해 처음에 말문을 열 때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문서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 문서를 그러니까 쉬운 새까지 갈아타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올해 정리하셨어요? 어느 걸요? 아 가게요? 작년 말. 작년 말. 네. 그러니까 동짓달. 그렇죠. 음력으로. 12월.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조금 하시고 지금 우왕좌왕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좀 많으시거든. 지금 그게 이제 저랑 집사람하고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 저는 이제 장사를 좀 해왔는데
딱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지금 시대가 좀 바뀌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그만하고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그쪽에 가야 될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생각이 좀 틀려서 부동산 쪽을 한번 해봐라. 그쪽으로 뭐 예를 들면 경매라든가 땅을 사서 거기다 뭐 이렇게 리모델링 같은 거 해서 다시 팔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을 잡고 대주님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전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 하려고. 온라인 어떤 사업? 이제 뭐 온라인 유통 사업이죠. 근데 대주님 이거를 좀 이제 두 분이 절충을 조금 한데 아까 그래 잔잔하게 겉은 좋아 보이는데 두 분이 이렇게 티가리가 조금 많이 난다 그랬잖아. 맞아요. 의견은 계속 저기 부딪혀. 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대주님이 서운할 때도 좀 많아요. 어? 왜 이렇게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모님은 대주님이 하는 것에 처음에는 끌려갔어요. 따라줬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점부터 이게 확 얘를 사업을 하면 불꽃처럼 막 일어나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남으면서 이거를 불려가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딘다는 느낌이 들거든. 양에 차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은 여기가 더 크고 맞아요. 일욕심도 많고 통은 여기가 크고 대주님은 어때요? 작아요 그릇이. 네, 전 좀 소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여성스럽고 대주님은 여성스럽고 기주님은 사모님은 남자같이 좀 대담하고 그냥 김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런 스타일이시거든. 그러면서도 되게 깐깐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해했어요? 맞아요. 깐깐해. 네.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사귀는데 본인이 하는 거는 만나는 사람 하는 거 다마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사람은. 근데 둘이 절충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합의점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는. 두 분이 지금 같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안 맞으니까 집사람은 그냥 당신은 그렇지. 나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렇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게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뭐라든 같이 하자 나는.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애기 하나 키우는 심정으로 살았어. 사모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주님 잘 들으셔봐. 네. 본인네가 원래 집안네가요. 탄탄했던 집안네라니까. 근데 이게 삼대봉사부터 까지는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당대 할아버지부터 무너졌던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가요? 전시네가. 이해했어요? 당대 할아버지면 언제? 내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그 풍파가 이렇게 요동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3대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시고요. 죄송스럽다. 또 내 아버지도 또 역시 내 할아버지한테 윗조상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왔단 말이야. 왜? 그 전에는 물려왔었던 게 여기는 땅싸움도 조금 났어. 집안내가 집안내가 땅싸움도 났단 말이야. 그 윗대 이해했어요? 분배를 이렇게 해줬는데 내 거 막 이런 다툼이 많았던 집이야. 그러니까 못 살던 집은 원래는 아니었단 얘기야 윗대에 올라가면. 근데 이 하시 이 사모님은 남자야 내가 그랬잖아. 본인한테 세존단지 신주단지 이렇게 신적으로 모시고 살았던 분이 천하 없어도 이 집안에 있어. 근데 본인은 여성스러워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대주님하고 기주님은 둘이 절충을 하라는 얘기는 대주님은 대주님 사업을 하시고 사모님은 사모님 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왜냐면 이 사모님이 괜찮아요? 왜냐면 열탁지가 나요 이제는. 열통이 터져 죽겠다 그래. 그러면은 저는 온라인 해도 상관없고 괜찮은 거고 두드려보고 괜찮은 거예요? 네. 집사람은 부동산 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괜찮은 사모님은 거. 오히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사모님이 상처를 조금 덜 받아요. 상처요? 어떤 걸 사람을 대할 때 상처를 조금 덜 받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좀 있어요. 집사람이요? 네. 근데 대주님은 상처를 되게 잘 받거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잘해줬던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간질 아닌 이간질 예? 이런 거를 당하면 가슴 아파한단 말이야 본인은. 알아눕는다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 나한테 이거를 맨날 며칠 곱씹는 성격이고 여기는 아니면 마라. 어? 인연이 아니고 어? 너도 그러면 나중에는 아프겠지 하고 훅 털어버리는 성격이거든. 해준 거를 내가 후회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성격. 둘이 정반대. 그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때? 인대까지 살 수 있었던 거고. 어? 원래는 두 분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주거든. 그래요? 절충을 하지 않으면. 근데 사모님이 인대까지 많이 봐줬단 말이야. 어? 왜냐면 이해를 해주고 기죽이기가 싫어서. 어? 그렇구나. 어. 집사람 그래서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생각이 있는데. 네.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근데 볼까요? 한꺼번에 1, 2차는 못 붙을 것 같아요. 나눠서? 네, 나눠서라도 합격은 하시고, 일은 하셔도 상관은 없고, 1차만 합격하셔도, 야무지다니까 오히려 사모님이 집에 있기에는 좀 아까워. 어? 계속 두 분이서 같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 큰 테두리 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벌쳐놓으면 수습은 항상 사모님이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본인하고 자주 싸우는 거는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근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 살 만큼 사셨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내년부터는 사모님이 운이 그래도 좀 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일을 따로 하시면 받쳐주는 형국이잖아. 근데 내후년 쉬운 다섯 자락에는 사모님이 조금 힘드시는 일이 좀 올 거예요. 그때만 이제 사장님이 조금 받쳐주시고 좀 가셔야 돼. 야무지신 분이야 이 양반. 맞아요. 야무져요. 남자 같아요. 아주 남자 같아. 그래서 어쩔 때는 화가 나고 뭐를 해도 이 화를 막 참느니라고. 맞아요. 어? 너무 참아서. 예. 막 열딱지가 나요. 근데 싸움이 안 되는 게 사장님이 그냥 웃어버리고 여보 막 이렇게 애교 떨고 이래버리면 사모님이 하고 이제 또 봐주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소 여물 있죠. 여물 소가 어때? 여물 넘겼다가 다시 올려서 다시 씻죠. 이거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속에 화가 확 차. 본인도 그러겠지만 두 분이 살아가서 이제는 이거 절충을 해야 돼. 사실은 이쪽에도 신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받쳐줬단 얘기야. 이 집안을 받쳐주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어. 근데 사모님이 시집을 가는 해운년에 그렇게 좋지 않은 해운년을 네, 시집을 가셨어. 그래서 본인도 이거를 숙제를 풀지 못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몇 월생이세요? 누구 저요? 음력으로. 음력으로 1월이죠. 그러면 본인은 내년에 올해 이미 먼저 다져놓고 세문서를 잡으시고 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자꾸 사모님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되는 일이 없어. 여기가 여자이지만 남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본인이 자지우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예요. 여기 자체가. 근데 인대까지 그 많이 누그러뜨리고 많이 이거를 하고 살았대. 그러니까 만약에 사모님이 전대를 가지고, 전대가 뭔지 알죠? 돈주머니를 가지고 살림주머니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었을 거야. 응? 총대를.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업자를 사모님 앞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상관없어요. 사모님이 운이 내가 그랬잖아. 내년 괜찮고 내후년도 괜찮은데 쉬운 다섯 대만 조금 한 해만 조금 힘겨움이 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수전에는 사모님이 조금 괜찮아요. 터덕거리시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맺힌 곳 우리 글자는 실타래 이렇게 꼬여 있으면 풀려고 하면 어때요? 더 엉켜버리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르는 거고 그잖아요. 엉켜있는 거를 자른다는 의미는 여기서 두 분이 화합하고
다시 시를 다시 대감만 말아야지 새로.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툼을 하시면 안 돼. 예? 아 그리고 또 하나죠. 지금 의견이 하는 게 안 맞는 게 지금 사는 집에서 저는 이제 뭐 편하고 괜찮으니까 여기서 좀 더 살자 이런 생각이 있고 집사람은 이제 좀 동해안 바닷가 쪽으로 가서 살고 싶다. 예. 예. 그래서 계속 막 그냥 계속 거기를 찾고 그쪽으로 가자고. 나 저는 이제 아 왜 거기 구석탱이 가서 있냐 여기서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까 그잖아 문서가 계속 들어오고 오니 그랬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못하시고 놓치고 가신 거는 뭐냐면 본인이 47살, 48살, 49살 요때부터 문서운이 돋아서 49살에 어? 발복을 조금 했어야 되거든. 변동이동수가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기운도 중요하잖아요. 집 기운도. 그래서 49자락에 한번 그때부터 운이 진짜 문서운이 발복을 할 때 49, 41, 42, 43까지 해서 사는 집부터 조금 옮겼었더라면 하시는 일도 본인이 머리 회전이 조금 잘 되셨을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자꾸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고 어? 각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고 어? 본인은 아직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모님은 통이 아까 크다 그랬잖아. 돈을 벌어도 큰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사장님은 내가 예를 들면 마지노선이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채워지면 본인은 만족하시는 분이야. 더도 더도 안 바라고 내가 딱 원하는 바에만 딱 적정성만. 근데 이거를 왜 요만큼 올려놓으면 생각을 하고 가면은 요렇게 안 됐을 때 보대낌이 있으니까 잘 속상하니까 내가 그걸 접어버리는데 사모님은 항상 어느 정도 끌어놓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사모님이 지금 막 사모님 생각하면 막 열기가 느껴지거든. 이 양반 또 갱년기도 같이 왔단 말이야. 어? 그쵸. 그래서 우울하고, 어? 좀 어디 이렇게 나도 밖에 나가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싶고, 어? 대주님한테 예? 끌려가는 게 이제 좀 싫어, 이 양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거면 아까 제가 질문한 건 어때요? 저는 그냥 여기서 좀 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차라리 이렇게 지금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가 답답하시면 전 전원주택이라든지 주택으로 조금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테라스가 있는 집도 나쁘지 않고 좀 사모님이 좀 갱년기랑 같이 오셨어. 그래서 조금 자연을 벗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터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터가요 조금 뜨시긴 하셨어요. 뜨긴 했다고요? 옮기시긴 할 거라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작년까지 계속 변동이동수 없으셨냐고. 문서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직성을 좀 빨리 타는 거고 어? 이사도 가고 싶으시고 환경을 좀 바꾸고 싶고 좀 삶에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으신 분이고 본인은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안 좋아하는 형이고 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터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닌데요. 문서 변동은 한번 하셔야 되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운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잘 다지고 가야 돼. 왜냐하면 개인적인 운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 같이 가기 때문에 절충점을 지금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 의견도 존중을 그다음에 본인 의견도 존중을 그러면 가운데에 다 놓고 가장 적합한 거 이거를 찾으시는 게 지금 관건이야. 아, 그다음에 사모님은 부동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양반은 왜냐면 남자 성격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잘조잘조잘 얘기하면서 이런 거보다 부동산을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내가 구매를 하는 거고 어 그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모님 성격에는 이게 적합하고요. 사장님은 오히려 오밀조밀한 거를 좀 잘해요.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사모님 복잡한 거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손재주는 밥은 하시고 사용은 하시겠지만 네. 오밀조밀하고요. 그러면 제가 더 이거는 사장님이 더 잘하세요. 네, 화초를 맞아요. 키우는 것도 사장님이 더 잘하시고 이해하셨어요? 네. 사모님은 그런 거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적성에 맞지는 않아요. 오히려 친작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셨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셨을 거예요. 같이 두 분이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사모님이 자기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들여봐주는 이거를 했었다면 오히려 이 두 내외가 지금은 업이 돼서 경제적으로나 살림살이가 업이 돼서 다투는 일이 없었단 얘기야. 일 때문에 많이 다투거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 양반은. 다른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도 사장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사장님도 사모님을 많이 아끼고 계시는 건 분명해요. 응? 근데 사장님이 조금 잘 삐지세요. 제가요? 네. 남자 직성은 아니에요. 궁금하신 것도. 아, 마지막 거 하나 더 한 게 집사람이 그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등이 좀 아프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좀 나와갖고 네. 이제 그거는 치료를 했는데 애초에 이제 등이 아파서 갔다 왔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뭐 CT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도 이게 뭐지? 자, 나는 조상 얘기를 조금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촬영을 할 때, 무료 점사 할 때, 네네. 솔직히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가시잖아. 네. 된다, 안 된다,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진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네. 정말 내가 답답한 거를 풀러 오시는 분이에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내 돈을 내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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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집안에, 전 씨 집안에, 하 씨 집안에 상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상문? 네.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집안에 3년 안짝으로 5년 안짝으로 누가 돌아가신 분이 천하 없어도 있다는 얘긴데 네. 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생각하면은 자꾸 화가 나고 열딱지가 나고 초조하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집안에는 상이 한번 났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지금 대기 타고 있거나 그래서 사모님이 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원래 자체적으로 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상문바람이 불어서 화장을 했거나 집안에 예? 그게 분명히 천하 없어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지금 갱년기도 그리고 또 같이 오셨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사모님 내가 이 양반 쉬운 다섯이 엄청 안 좋다 그랬어. 내년에 운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쉬운 다섯에는 내가 많이 안 좋다 그랬어. 마음에 환란도 오고 몸도 안 좋고 사모님이 자꾸 어디로 뜨고 싶고 지금 그 직성을 지금 미리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좀 아프고 그런 네 등은요 사모님이 그 운동도 많이 안 하시고 네. 목 디스크도 조금 있으시고요. 예? 그게 조금 영향력이 좀 커요. 근데 이 사모님 내가 쉬운 다섯을 계속 일러주셔. 쉬운 다섯 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좀 조심해야 네,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건강은.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좀 고다요. 성격이 곧다는 얘기는 남하고 타협을 잘 안 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긴 거가 아닌 거가 정확하신 분이라 예? 남자 직성이긴 하지만 그쵸. 정확해요. 줄자로 된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좀 사모님한테 기대는 게 좀 많아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네, 많이 기대요. 많이 기대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등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큰 나무 같은 사람이기도 네. 해요.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아프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네.